부산시는 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근처에 취수장과 정수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논란이 많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는 기장 해수담수와 바로 알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수화 시설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 송정 기장 지역이 부산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원전 5에서 20km 내에 20여 개의 취정수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습니다. 그 캐나다 내에 온타리오 호수 그리고 오타와 강 그리고 해역 예, 여기에 이제 원전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같은 수계를 쓰는 곳에 5에서 28km 사이에 34개의 지수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선 원전 인근 취수장의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 5일 뒤 The Pickering Nuclear Generating Station. There was a leak at the Pickering Nuclear Plant. 캐나다 피커링 핵발전소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된 겁니다. Lake Ontario is the water source for millions of people in the Greater Toronto area and beyond. But while it's very low levels, i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should not happen. Have a listen. In Canadian nuclear reactors, it's treated as a very minor event. 지난해 11월에도 피커링 핵발전소에서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 7천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A leak of radioactive water at the Pickering nuclear plant is raising concerns. The incident actually. 피커링과 달링턴 핵발전소에서는 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고가 11건 발생했습니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수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That started way back in 1989. Canada many times. Many times, and have evidence to government inquiries, have reports, beginning with the risk examination coming from the power station on Lake Ontario. Not just Lake Ontario, also Lake Huron too. 이안 페일리 박사는 오랫동안 삼중수소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조언하는 영국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던 부산시는 이번에는 엉뚱하게 육지에서도 방사능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에 대해서만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항변합니다. 육지에도 약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데가 병원, 학교, 연구소 이래갖고 한 6,300개소가 되고요. 사고도 뭐 한 56건 정도 발생됐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울산에 두 명이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다 또 사망하는 또 사고까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줘야지만이 되지 그냥. 그 이제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그쪽에 계속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 관련 자료도 부산시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찾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국 자료는 요청들이 이제 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예, 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 자료가 저때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여기 찾아보니까 잘 안 보여갖고요. 원래 이 말씀하실 때는 미국 쪽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뭐 찾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미국의 경우 기장군과 비슷한 사례는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상에 with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in. 예, 거기 같은 수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 사례를 찾았을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그 캐나다나 미국 쪽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교류를 해서 확인한 건 아니고 예, 검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 네.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 게다가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허드슨강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담수시설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담수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핵발전소에서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담수시설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이름 쓰셔도 되고요. 이름 쓸게요. 이와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시가 해수 담수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척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서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면 이게 힘이 돼서 이게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가. 당초 해수 담수와 수돗물 공급 사업은 물 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테스트베드란 대형 기술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위한 시험 공간, 시설물, 시스템으로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실용화할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하는 곳이다. 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에서 해역 이용 협의를 위해 기장군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2012년 9월, 해운대에서 개최되는 세계물협회 총회 때 국가기술 홍보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실제로 기장군에서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에 성공한 뒤 시공과 운영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짭짤한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칠레도 수출을 했고 향후에 아마 그 세계적인 메이저 시장에서 저희들 이름을 굉장히 크게 날렸죠. 그래가지고 그쪽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장군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이후 칠레에 같은 방식의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은 밝혔습니다. 역삼투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이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내 기술에 축적이 안 돼 있으니까 플랜트는 설치를 하되 이익은 별로 안 남는 장사를 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한번 4만 5천 톤 규모로 국내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국산화유를. 그러나 기본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뭐 일일이 설명회나 공청회는 이게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이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는 관도 다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로 이용됐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베드 건설을 위한 협약서인데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스트베드란 실용화를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시범 적용에 대한 대상은 지금 우리 기장 주민하고 송정 주민이란 말이죠. 전부 다 뒤로 도세요. 전부 다 뒤로 도세요. 원전 근처에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자칫하면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평생 마셔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뭐 먹고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면 오히려 괜찮은데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좀 살다 보면은 또 무뎌져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손 씻으러 가자 엄마랑.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예상치 못한 해수 담수와 수돗물 공급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기장군을 떠날 수는 없을까요? 다시 있었어요. 제가 이사 가면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사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 살면서 여기 지금 이제 주위 많은 좋은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서로 웃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주민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합니다. 5년 동안 두산이 운영하거든요. 이게 아직 그 국가까지 뭐 부산시 거가 아닙니다. 5년 후에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 하자. 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은 주민들 동의하에 공급을 하도록 해도 된다.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을 일방주도하는 대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에는 세금 1,200억 원을 포함해 2,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